장씨가 그대로 시효가 된 가사를 다시금 새겨보는 박한규 작곡가는 절세 위인들에 대한 무한한 매혹이 안아온 끝없는 열정과 거기한 창작적 영감을 안고 장작에 달라붙었습니다. 그가 모대기고 있을 때 항일혁명 투사 류경수 동지가 찾아와 이 노래를 창작하려면 백두산에 올라가 봐야 한다고 그의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박한규 작곡가는 지체 없이 영하 40도 씨를 오르내리는 백두산정에 올라 사납게 울부짖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장쾌한 해돋이도 직접 보고 백두밀림의 설레임 소리를 들으면서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때려보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 동지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심에 심장을 끓이었고 그처럼 찾아 못하기던 곡상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 노래는 이해에 쓴 언어한 경축공연 시연회의 첫 곡목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시연회를 주관하고 있던 자는 누가 이런 노래를 지으라고 했는가 하시면서 합창을 당장 중지하라고 고하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는 조선의 아침이야 동해에서 밝아오지 어떻게 백두산에서 밝아오는가, 자연이 보